2019년 4월 7일 사망. 죽었는데 죽은 적이 없었다는 거네요. 도대체 왜 이러지? 돈 500에 죽은 사람이 돼버리고 쇼킹하실 것 같아요. 복수해야죠.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드는 영화가 있었나? 바지 사장계 에이스가 횡령의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으로 살게 된 후에 진범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. 나를 대신해서 책임을 지우는 그런 걸 우리가 흔히 바지 사장이라고 하죠. 많이 들어온 단어인데 구체적으로 본 적도 없고 취재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액션! 제작이 되는 데까지 한 5년? 톡박 쓰고 골로 갈래? 자네 앞으로 다 돼 있는데? 우리가 책임을 질 때 자기 이름 석자로 지는 거잖아요. 이름값, 이름의 가치에 대해 화두를 던지는 영화입니다. 겉핥기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문성 있게 집요하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내용이라 시나리오가 탄탄하고요. 너무 놀랬고 조사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사람들은 목숨을 팔아서 돈을 버는 공간, 실제 동물들이 있던 문을 닫은 범역원을 리폼하고 일부러 통일성을 깨는 공간 설정 같은 걸 많이 했던 것 같고요. 차량이 자신의 몫을 다해가지고 없어지는 공간, 사람도 차량 똑같아요. 이름도 돈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. 상징적인 의미가 잘 구현해낸 것인 것 같아요. 이름값으로 돈을 버는 바지 사장계의 에이스. 팔다 팔다 이름까지 팔게 되는 인물인데 말 뭐 맨날 인간만 파냐? 누구나 그렇겠지만 열심히 살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 사람. 다시 바로 가자. 네. 내면의 연기를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배우. 오케이. 이 역할을 할 사람은 조진웅밖에 없다. 대중의 특종을 반대하기 위해서 투표자들도 많이 가요. 독보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 컨설턴. 여러 가지를 많이 갖고 있는 여자. 제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거라고 보세요. 감추고 있는 게 있어요. 하오키, 그건 다 다르게 하셨어요. 많은 노하우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해내시는 모습이 인형 벗고 좀 이제부터 정신 차려! 이렇게 해볼까?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었고요. 제가 생각하는 심여사라는 캐릭터보다 훨씬 더 멋있게 만들어 오셨어요. 전 동희주라고 합니다. 하나뿐인 가족 아버지를 잃고 복수의 대상 이만재를 찾아 나서는 인물이고요. 이만재는 살아있다! 유튜버로서 저를 복제해오는 인물인데 정제화되지 않고 날 것 그대로의 거친 느낌. 그 나이 때 최고의 연기를 가진 배우가 아닐까 싶어요. 거기도 다 바디를 쳐요. 어디서 봄직한 실제 그런 인물이 있을 것 같은 색다른 앙상블의 조합을 보실 수 있는 최고의 캐스팅이 될 것 같다.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영화고요. 틀림없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기다리신 만큼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. 너무 좋아요.